똥차는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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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이지입니다. Hi guys, welcome back to my channel. 오늘은요, 제가 올해 초부터 써봤던 물건들 중에 제가 너무 잘 맞고 저를 이롭게 해줬던 벤츠템과 당근당근하기 일보 직전인 똥차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저한테는 드럽게 안 맞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벤츠템이 될 수도 있겠죠? 그럼 지금부터 저의 벤츠템과 똥차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제품이 조금 많기 때문에 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헤라에서 구매한 란제리 컬렉션입니다. 저는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하면서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요. 우선 제 벤츠템은 요 립 두 가지입니다. 누드밤이랑 누드글로스는 여러분 찐입니다. 란제리 누드란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반투명한 베이지 핑크톤이고요. 베이스 프리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. 입술도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둘 다 촉촉하게 유지됩니다. 오늘은 제가 촬영 때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요.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?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둘 다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요 멀티 팔레트가 있는데요. 똥차템. 일단 가격 드럽게 비쌈. 세포라 가면 48,000원에 이만한 팔레트 하나 삽니다. 아니면 로드샵 가게 들어가서 99 팔레트 두 개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. 보시면 이렇게 내장 브러쉬도 들어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쉬머나 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쓰기가 좀 애매해요. 차라리 세팅 파우더나 팩트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제품입니다. 가격 대비 너무 손이 안 가서 완전 처박템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헤라에서 신상 틴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.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407번 베어 루트를 구매했고요. 이것도 사이트 보면 리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발색 보시면 색도 상당히 예뻐요. 근데 똥차템. 이게 왜 저한테 똥차템이냐면 제가 저번에 립 영상에서 제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. 저는 입술을 매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립밤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.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바르고 저의 숨겨진 각질까지 다 찾아냈습니다. 처음에 바르면 괜찮거든요. 근데 반나절 정도 지나면 입술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색이 예쁜데도 저는 확 데여가지고 그 이후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다음은요, 제가 외출할 때 요즘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인데요. 닥터폴스 브레스 스프레이를 가져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향이 둘 다 좋더라고요. 제가 코비드19 터지기 전에는 그냥 각을 하고 뭐 식사 후에 양치하고 이 정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코비드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. 근데 어디서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. 아니 뭐야, 누가 지하철에서 똥 쌌어?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. 내 입에서 똥내가 나더라고. 커피를 마시고 마스크를 쓰니까 제 입냄새에 제가 고통을 받더라고요. 해서 브레스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.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입안에 뿌려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. 향도 좋고 너무 화하지 않고 또 휴대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. 다음은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 대신 톤업 크림을 쓰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구매한 제품인데요. 컬러그램 로지 톤업 크림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았냐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2월 매출 메이크업 부문 1위인가? 하여튼 그걸 찍었어요. 마침 톤업 크림 찾고 있었는데 거기 1위에 떡하니 있길래 생각 없이 샀습니다. 근데 개똥차템. 사고 나서 알았습니다. 이 제품을 그 모 여신 나오는 드라마 PPL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제품을 많이 샀나 봅니다.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얼굴 주름 사이사이 모공 하나하나에 끼는 제품은 오랜만입니다. 모공 없고 뽀얗고 그런 친구들이 바르면 모르겠는데 저는 딱 바르자마자 너무 무거운데? 그리고 손하고 피부 주름 사이사이에 다 끼는 거예요. 하얗게. 복합성 피부인데도 이 제품은 저한테 좀 많이 건조했고요. 사실 칭찬도 조금 하고 싶지만 이 제품 패키지도 콩순이 뷰티 아이템 같이 생겼잖아요. 또 매번 뚜껑 열고 스패츌라로 덜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은근히 번거롭습니다. 아침에 빠르게 팍팍 바르려고 사는 게 톤업 크림인데 일일이 덜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제 동네 당근 마켓에도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. 거의 거저 팔아야 되는 거라서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시도한 제품이 바로 이 듀이셀 톤업 크림입니다. 이것도 50ml에 18,000원 톤업 크림이고요. 핑크톤 없이 살짝 반톤 업 시켜주는 제품입니다. 이게 컬러그램 제품이랑 용량도 가격도 같다는 거. 근데 저한테는 이게 벤츠템. 컬러그램이 판매 1위여서 제가 생각 없이 산 건데 PPL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볼걸. 이 제품은 사용감이 훨씬 더 촉촉하고요. 무엇보다 얼굴, 모공,
가공 주름에 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훨씬 입자가 곱고 촉촉한 선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것 같은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대신 두 제품 다 커버력은 거의 없고 원래 톤업크림 자체가 자외선 차단 지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제품 외에 선크림이랑 컨실러는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. 다음은 제가 선물로 받아서 먼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달바 바디 미스트 세럼인데요. 정식 제품 이름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디 스프레이 세럼. 제가 달바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원래 달바가 승무원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. 그때 딱 한번 써보고 사실 쭉 쓰지는 않았습니다. 당시에는 좀 페북 화장품 같은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달바가 제품 리뉴얼을 정말 많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.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이 제품 리뉴얼을 하면요 비용이 엄청납니다. 그냥 가만히 서서 돈을 뿌려요.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. 근데 달바는 고객 피드백을 차곡차곡 모아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브랜드입니다. 이 바디 미스트 세럼도 몸에 바디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게 끈적여서 싫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품인데요. 흔들어서 이렇게 바디에 뿌려주면 보습이 되면서도 가볍고 끈적이지 않는 게 장점인 제품이에요. 저는 로션을 많이 바르면 그 특유의 겉도는 느낌을 싫어하는데요. 이거는 향도 산뜻하고 제형이 가벼우면서도 뿌리는 타입 중에 보습력이 제가 생각할 땐 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 각도로도 분사가 잘 되게끔 360도 분사가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쓴 바디 벤츠템이 아닌가 싶고요. 오일층이랑 수분층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. 다음 제품은요. 이것도 제가 혹해서 산 건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거 안 본 흑우는 없겠죠? 차홍픽스 볼륨 스프레이. 요즘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 보면 거의 세 개 중에 하나는 이게 나오죠. 얼굴 작아 보이는 사이드뱅 만드는 법. 그루프로 머리를 말고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칙칙 뿌려준다. 영상이 툭 끊기더니 얼굴이 작아 보이는 사이드뱅 완성. 준비물, 작은 얼굴과 볼륨 스프레이. 사용감 자체는 그렇게 똥차는 아니었습니다. 그냥 되게 가볍고 이제 열 가하기 전에 칙칙 뿌려주면 되는데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. 제가 원래 스타일 고정할 때는 이런 아베다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조금 약하지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속력이나 고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. 특히 볼륨 픽스인데 볼륨이 그렇게 풍성해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분들이 금손이라서 좋은 게 아닐까. 저는 차라리 이 제품보다는 이 헤드스파의 제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이게 살짝 개취기는 한데 이 제품이 고정력은 좀 비슷하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살짝 더 좋았고 또 성분이 훨씬 알찹니다. 헤드스파는 비타민이랑 두피와 모발에 좋은 단백질 성분이 훨씬 많이 들었는데요. 이 차홍 같은 경우에는 반면 향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게 향이 좋지 않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되게 산뜻한 플로럴 향이 나거든요. 아무래도 열을 가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요즘 써봤던 스프레이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저의 벤츠템입니다. 아까 헤어퍼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요즘 향수처럼 잘 쓰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게다가 가성비 킹성비템 포레스트 스토리 향기주는 워터 에센스. 심지어 올리브영에서 가끔 세일하면 거의 5,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요게 비누향 퍼퓸도 되면서 모발에 비타민 공급과 보습이 같이 되는 제품인데요.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터 에센스 중에서는 보습력도 좋은 편입니다. 저는 헤어 오일은 바닥도 미끌미끌해지고 또 손에도 남는 게 싫어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특히 요즘은 뭔가 향수 같은 향수를 쓰면 너무 꾸민 것 같은 느낌? 근데 이 제품은 처음에는 조금 향이 진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은은하게 오래가는 비누향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른 직후에 향이 좀 세다고 했잖아요. 앞쪽에 위쪽에 뿌리면 향이 많이 셉니다. 그래서 머리 뒤통수 쪽 그리고 모발 끝쪽에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. 롬앤 한올픽스 마스카라. 1년에 한 번씩 제가 화장대 공개 영상을 하죠. 근데 그때도 마스카라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. 제가 원래 미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아 세일을 하길래 신상인데 한번 사볼까? 라고 해서 롬앤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처음 딱 발랐을 때 볼륨, 롱 두 타입 다 안 뭉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입니다. 정말 역대급으로 깔끔하게
이렇게 발립니다. 근데 여기까지만 좋았다. 우리의 추억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이거 눈 밑에 번지는 거 나만 몰랐어? 여러분 리뷰 앱을 열면요, 이 위에부터 쫙 리뷰가 있잖아요. 다 너무 좋은 거야. 체험단인데 별이 5개예요 여러분. 이게 저의 큰 실수였나 봅니다. 별 최소 리뷰부터 봤었어야 됐는데 하나같이 리뷰가 똑같아요. 눈 밑에 너무 번지고 가루가 떨어져요. 제 눈 모양이 유독 이 제품이랑 안 맞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번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. 게다가 손으로 닦아내도 없어지지도 않아. 저한테는 심각한 똥차템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냥 쓰던 거나 계속 쓸걸. 마지막은 제 벤츠템 롤브러쉬를 가지고 왔는데요. 필리밀리 드라이 롤브러쉬입니다. 올리브영에서 할인하면 무려 3,600원. 제가 이 사이드뱅을 만든 이후로는 이 롤브러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필리밀리에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루미늄 포킹 브러쉬, 하나는 이 드라이 롤브러쉬입니다. 알루미늄 포킹 브러쉬는 제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 제품은 바디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더 좋고요. 돈모가 섞여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자연스러운 웨이브나 똥손도 잘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드라이 롤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. 왜 똥손한테 추천드리냐면 돈모에 머리가 잘 끼기 때문에 똥손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롤을 한번 잘못 감으면 머리가 무진장 빠집니다. 돌려내. 네, 모발. 근데 이 제품은 덜 촘촘하긴 해도 드라이가 굉장히 쉽고요. 내가 실수했다 할 때도 수정하기가 쉽습니다. 저는 이걸로 사이드뱅이랑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데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벤츠템입니다. 저랑 잘 맞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잘 맞지 않은 제품은 좋은 주인을 찾아가길 바라며 여러분도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랄게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,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!